성탄이 행복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삶의 기억들을 한번 회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탄절이 되면 어떤 느낌이었던가, 무엇을 찾아 헤매였던가, 그리고 성탄에 경험했던 그 기억들이 내 가슴 속에 어떠한 아름다움으로 수놓아져 있는가를 한번 회상해 보면 내가 행복하고 좋았고 재미있었던 기억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해서 그러진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의 성탄절의 기억들은 재밌긴 했어요. 그 무슨 재미냐면 어릴 적에 별반 재미있는 놀이 없는 시절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매일 모여서 친구들과 성탄 준비하는 재미, 마루바닥 교회 초칠하고 미끄럼틀 타다가 선생님한테 걸려 두드리 맞는 재미, 그리고 새벽송 놀 때 과자 이렇게 받아서 얻어먹는 재미, 장난치고 놀고 그런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꿈 하나가 있어요. 성탄 12월 되면 선생님들과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착하게 살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준다는 그 말에 혹해서 애써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써 노력했던 그런 시간도 기억합니다. 딱히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거나 큰 잘못이거나 그런다고 여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 그 구원 안에 누리는 기쁨을 맛보진 못했다고 여겨집니다. 성탄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소식은 성탄 준비하면서 경험하는 재미, 선물 받는 재미, 친구 만나는 재미, 놀러가는 재미,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은혜,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기쁨들, 세상 어딜 가도 경험할 수 없는 한위, 그리고 내 삶의 드리워진 어둠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느껴지는 염려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혼의 춤춤, 그리고 영혼 속에서 막 피어오르는 기쁨들을 의미하는데, 우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의 나이만큼 성탄을 맞이하여도 성탄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슴 속에 느껴지리라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돈 많은 곳이 있는 줄 알아 짐승처럼 일하며 자존심 구기고 온갖 마음의 수모와 고통들을 참아가며 돈 많아지는 그날을 위하여 인내하며 달려가 보아도, 막상 내가 원하는 그 돈을 잡아 보아도 내 마음의 행복이란 커녕 더 큰 허무함이, 내가 이걸 얻으려고 이 고생했던가 하는 절망감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곤 하지만, 돈 없는 사람은 그래 돈 많으니까 그 소리 하지, 내게 돈이라도 좀 많아져 보았으면 좋겠다 하며 또다시 정말 개글스럽게 배고픈 자가 밥을 먹듯이 욕망을 마시며 그 돈만 돈을 얻기 위하여 더 악독하게 일하며 자신의 인생을 정말 깔아먹으면서까지 돈을 향하여 달려가 보아도 그 많은 물질이 결코 우리 가슴 속에 평안을 남기거나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가난한 집에서 마른 생선을 뜯어먹으며 화목한 것이 부유하여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복은 돈의 많고 적음의 척도가 되는 게 아니라 행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성탄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찬송가를 9천 곡이나 작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생후 6개월 만에 실명을 했습니다. 불구가 된 이 아이를 버리고 부모님은 떠나가 버렸고, 이 아이는 가난한 할머니 손에서 소경된 모습으로 자라나 인간적으로는 가장 불행한 현실 속에서 컸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14살 때가 되었어야만 명인학교에 가서 공부 조금 하곤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었는데, 그 불행 속에 그가 눈이 어두웠기에 세상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 헤매이다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수많은 찬양을 통하여 주님 만난 행복, 주님 만난 기쁨을 노래로 작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함께 부르는 찬양 속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함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함께 합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미로. 그녀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 서려져 있는 기억은 어둠뿐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들려오는 새도 볼 수 없고 고요한 바람길에 들려오는 많은 아름다운 소리들 그냥 상상으로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리에 수놓은 꽃도 볼 수 없고 그리고 흐르는 강물도 볼 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목이 우거진 그 산들을 가득 담은 아름다운 안개도 볼 수 없고 그리고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빛이 그 안개를 거두고 보이지 않았던 그 초목을 아름답게 수놓게 만드는 그 자연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가슴 속에 평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느껴지는 평안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여행의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다른 이가 평범하게 느껴지는 그 거리를 뛰놀며 춤출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겐 주님 안에 느끼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아무 근심 없는 가슴으로 노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의 불행을 거두고 가시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어둠 밤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 가슴 속에 밀려오는 고독을 달래기 위하여 더 칠흑 같은 어둠의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술을 마시며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음악 속에 가슴을 담아야만 잊혀질 고독을 위하여 춤을 추며 정신을 놓고 취해 갑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성탄을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삶의 어둠과 불행을 다 가지고 가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에 여전히 또 다른 기쁨을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세상 볼 수 없고 내일을 향해 꿈을 꿀 수 없는 현실 속에 내일 없는 어둠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 희망을 주시는 믿음으로 오신다면 여러분 크로스비처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내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 또한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왔고 수많은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그 기쁨을 선물 받는 것에서 찾으려 했고 음악에서 찾으려 했고 사람 만나는 것으로부터 찾으려 했었는데 그 기쁨은 결코 진정한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부르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더 이상 기쁨 아닌 곳에서 기쁨을 찾으며 위로될 수 없는 곳에서 위로를 찾아 헤매이는 헛된 방황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진정한 평화라면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는 눈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성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성탄이 행복해야 되는가? 첫째로 그 이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1절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말씀하는데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살아가면 갈수록 마음의 불안감이 떠나가지 않을까요? 가슴 속에 이슬처럼 쌓이는 그 의미 모를 불안과 두려움들이 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그 원인을 모르고 내 곁에 친구가 없어 그런가 싶어 많은 친구를 옆에 두려고 헤매어 보아도 친구를 두면 둘수록 더 외로워지고 더 공허해집니다. 돈이 적어서 그런가 싶어 돈을 벌려고 양심을 팔며 짐승같이 돈 버는 기계가 되어 일찍 일어나 돈을 향하여 달려가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그렇게 돈을 모으기 위해 1년, 10년, 20년을 젊음을 다 탕진해도 그 감수 속에 스며든 그 두려움과
이름 모를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30이 되면, 40이 되면 그날이 떠나갈까봐 싶어. 그렇게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시간들, 30, 40대를 세상을 더 많이 잡으려고 달려가 봐도 50이 되면 더 큰 공허가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생각하면 할수록 인생 무상이 느껴져 숨을 쉴 수 없게 되니 이제 그것조차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망각 속에 살아가려고 방황하며 술에 취하며 그렇게 인생의 희망을 꿈꾸지 아니하고 인생은 별것 없어 하며 희망 없는 곳에서 그냥 살아버려 가고 있지만 절대로 인생은 그게 답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시작된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치열하고 냉엄하고 잔인하고 빼앗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이러한 살벌한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사자들과 뛰놀고 아무도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먹을 것 있으면 자기 입에부터 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입에 넣어줘도 충분히 먹을 것이 넘쳐흐르는 풍요로운 세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여유로움이 떠나가고 왜 그 사랑이 떠나가고 왜 그렇게 섬김이 떠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범죄하는 그 순간에 그 땅의 풍요는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해산하는 고통이 왔고 자기가 먹을 것을 책임져야 했고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시기가 생겨났고 미움이 생겨났고 끝없는 불행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가슴속에 죄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요. 언제 떠날지 모르기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더 잘 사면 잘 살수록 세상은 냉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 사회의 갈등과 빈부격차가 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해봐도 결코 해결점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 죄책감에서 자유를 받아야 돼요. 왜 성탄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태어나 죄를 마시며 살고 죄를 지으며 컸습니다. 누구도 그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하나,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가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은 내 죄값이 1,000원이라면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은 1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어린 아이가 뛰놀다가 옆집 장독을 깼어요. 그게 만원짜리 장독 깬 거예요. 그 깨는 순간 어린아이는 그 옆집 주인
보기만 하면 두렵고 미안하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아이가 돈이 없으니까 보상을 못 해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부자여서 만원짜리 장독을 깼는데 100만원을 선뜻 건네면서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철이 없어 그랬으니 이거 가지고 보상하세요. 그러면 이 옆집 아저씨는 제발 장독 좀 더 깨라고. 그리고 이 아이는 절대로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아저씨가 이 아이 보고 고맙다고, 깨줘서 고맙다고. 아멘. 아버지는 그 장독값만 보상해 준 게 아니고 혹시라도 이 옆집 아저씨가 내 아들 미워할까 봐 내 아들 보기만 하면 잘 대주라고 100만원짜리인데 100만원을 주어버리니까 이 아저씨는 이 아들만 보기만 하면 너무 좋은 거야. 야, 또 실수하라고. 제발 또 실수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제값이 10,000원이라면 주님은 100만원을 지불한 거야. 넘치는 보상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마귀 새끼는 지가, 여러분, 나는요, 마귀를 생각하면요, 보이기만 하면 진짜 막 패 죽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놈 새끼 진짜 더러운 놈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마귀보다는 덜하더라고.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놈이 마귀 새끼예요. 아멘. 마귀는 결코 우리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럼 얼마나 뻔뻔한지, 지 잘못은 우리보다 백배, 천배 더 많으면서 우리 보고 죄인이라 말한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런데 멍청한 우리는 그 마귀 새끼 말을 듣는다? 야, 너 지난주에 골프 친다고 교회 안 갔잖냐? 그러니까 성가대 쓰지 마라. 나 이쪽 보고 이야기한다? 이쪽 보고 다 있어. 그런데 이 멍청한 것은 그 소리를 듣는다. 맞아, 맞아.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성가대 쓸 자격이 없어. 이게 마귀 새끼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크게 웃는 소리가 그 사람이야. 여러분,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0,000원짜리 지은 죄 위에서 100만원 주셨는데 맨날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나는 죄인입니다. 아저씨 나는 죄인입니다. 한 단위 가도 죄인입니다. 10년이 지나도 그 아저씨만 오면 딱 경직됩니다. 아이고 아저씨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 정신병에 집어넣어버려. 충분히 보상했는데 당당하게 봐야지. 도리어 그 아저씨가 그 아들한테 미안하지. 왜? 10,000원짜리를 100만원 받아 처먹었으니까. 아멘 합시다. 뭐가 부끄럽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는 이거예요. 나는 10,000원짜리 죄 지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100만원 보상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죄인처럼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 번이면 족한 거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죄인이다? 20년을 교회 다녀도 죄인이다? 그거는요, 영적인 또라이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해방됐다고. 너는 이제 죄값 내가 다 지불했다고. 이 지불은, 목사님, 그러면 내일 죄 짓는 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 이미 지불한 거야. 아시겠어요? 아이구나 좋아라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재밌게 재질게요. 짓고 싶으면 지라니까. 이건 달라요. 은혜 입어야 됩니다. 은혜 입으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달라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요, 술 드시고 싶으면 실컷 마시라잖아. 이 설교는 방송 나가서 너무 심하게 나가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은혜로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때문에 이제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야.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죄에서 자유하니까. 두 번째로 왜 성탄이 행복해야 되느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예수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3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에게. 그분이 35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무가치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엄청난 그 잘못된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 저거 무식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정말 기독교를 비하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언론들이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사생자라고 해요. 마리아가 강간당해가지고 생긴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자다가도 웃을 일이라고 비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송 이름을 말 안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방송이라고 믿고 매체라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는 권력과 매체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기억하여 원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소리 다 그야말로 가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을까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탄생하셨다 이 말. 왜 그러느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기 위하여.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하여 태어났다면 그분은 구세주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왜냐? 사람의 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죄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Virgin Mary 하잖아요. 처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임신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피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 크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를, 죄 없는 피. 아멘.
여러분의 피는 죄의 피예요. 우리의 피는 죄의 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피. 왜냐? 사람의 혈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사람의 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구세주의 자격이 있으심은 인간의 피로 오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다 임신되시고 할렐루야 처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의 피가 없기 때문에 구원할 자격이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죄 없으신 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완전한 구세주이심을 믿고 의심 없이 주님을 높으신 분이심을 인정하므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기를 원하며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시다. 아멘. 32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 아멘. 예수님 안에는 세 가지 직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직이 있고 왕직이 있고 선지자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 춘천 성도님들이 올라왔어요. 저녁 식사를 나누고 잠시 6시부터 한 1시간 동안 잠시 간증도 듣고 제가 답도 드리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50일, 40일 만에 얼굴을 봤습니다. 근데 다들 보니까 영적인 성숙이 분명히 왔어요. 말소리 딱 들어보니까 많이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제가 하나를 딱 짚게 됐어요. 왜 은혜 받았는데 왜 성령 받았는데 기쁘다 하면서 그 가슴 속에 행복한 눈물과 두려움의 눈물이 함께 공존할까를 내가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오셨는데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뭐냐면 주님 안에 찬송하고 예배할 때는 좋는데 고통의 자리에 머무는 내 가정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너무 삭막하고 거친 세상 속에 뛰어들기가 두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또다시 그 높은 산을 향하여 띠약볕 받으며 올라가야 될 그 현실이 싫은 거예요. 웃음 주지 않는 남편이 두렵고 공손하지 않는 아내가 두렵고 내 자식을 책임져야 하는 삶의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얼마나 더 울어야 할지, 얼마나 더 참아야 할지, 얼마나 더 슬픈 고통당하는 삶을 견디며 살아야 할지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내가 맞이할까 봐 두려워. 가슴 한켠에는 주님 안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행복한데 또 다른 가슴 한켠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나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답을 찾았어요. 눈이 동그랗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 답을 못 찾을까? 그래서 그 답을 주고 난 뒤에 그 두 마음에서 갈등하며 눈물 흘렸던 성도들이 차를 타기서 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답을 찾았어요. 그랬어요. 오늘 저도 오늘 여러분이 그 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그 답은 신비입니다. 근데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은 무엇입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삶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는 딱 하나의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뭐냐? 내가 내 가족, 내 자식, 내 인생을 경영했던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 왕이신 예수님께 딱 갖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내가 사업 경영하지 않겠습니다. 내 가정 경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자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자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천하 태평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면 하루도 쉴 날이 없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또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굳게 갖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인생을 경영하려 하신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절대로 나아지지 않아요. 믿음은 뭐냐? 내 인생의 경영권을, 내 가정의 경영권을 내 왕이신 예수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킹십을 이양하라 이 말입니다. 롤드십을 이양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는 41살 때인가? 그때까지 저는 너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내 자식을, 내 가정을, 제가 운영하는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는 의식 때문에 인생이 너무 버거웠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루도 쉴 날이 없었어요. 게으르게 살았거나 나태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짐은 갈수록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딱 장기 금식을 딱 하려 하니까 내가 잘못되면 이 자식 어떻게 하나? 내 가정 어떡하고 내 교회 어떡하나? 하는 근심이 확 밀려오는데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제게 물었어요. 네 자식이 네 거냐? 네 가정이 네 거냐? 네 교회가 네 거냐? 결론이 뭐냐? 네가 내게 맡기지 못하면 난 너를 도울 수가 없단다. 너가 네 자식을 내게 맡기지 못하면 내가 너 자식을 책임져 줄 수가 없다. 너가 내려놔라. 내게 내려놔라.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왜 삶이 힘들고 고달픕니까? 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쉴 날이 없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내려놔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내려놔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자식이기 이전에 내 자식이다. 아멘. 너의 아내고 너의 교회에 딱 염려하는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웃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깔깔깔 웃으시는 느낌이. 야 김목사야, 네가 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느냐? 교회는 내 거다. 내가 책임진다. 아멘 합시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자식들이 훨씬 더 잘 되더라고. 난 신비예요. 이해가십니까?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신앙은 맡기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얼굴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여러분 얼굴이 좀 밝긴 해. 그런데도 아직 좀 찌그러졌어. 왜 찌그러졌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안 맡겼어 그래요. 알렐루야. 뒤로 나자빠지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주님께 맡기고 뒤로 나자빠지라. 천하 태평이 되는 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니까. 아멘을 해도 또같이 가슴 속에 담고 갈 사람 여기에 너무 많아. 그러지 마셔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번 성탄절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로 인하여 행복해하지 말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합시다. 얼마나 더 머리가 까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머리가 휘어져야 근심을 그만두겠냐고. 저는 여기에 주름살은 웃어서 생긴 잔주름이야. 근데 여러분의 주름은 근심에서 피인 골주름이야. 그 골주름이 생기면 안 돼. 가슴을 막 끼어 짜는 주름이 됐으면 안 돼. 조금 전에 예배하기 전에 잠시 제 사무실에 나오는데 우리 근사님들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하고 안으려고 그러는 거야. 할머니 근사님들이니까 괜찮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잡아줬어.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뭐라냐면 목사님 왜 갈수록 더 젊어지느냐. 이거 내 눈이 삐어서 그런 거야. 근데 근심하지 맙시다. 저요 삶의 짐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보다는 좀 더 많아요. 응? 필리핀의 그 얄궂은 목사들까지도 다 근심거리야 나한테. 아이고 내가요 인간하면 문자하지 마라 그래. 야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한두 사람인 줄 아냐. 작은 것들은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래도 이런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아이고 주여. 여러분 믿음은 나의 왕께 맡기는 거야. 제발 이번 성탄절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뭔 닦고 짐을 지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짐을 내려놓읍시다.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실수하고 잘못된 짐은 어떡하라고요?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아니 짐이라는 게 지가 잘못해서 생기는 거지. 아멘합시다. 잘못 안 하면 무슨 짐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자식을 잘못된 짐을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이 책임지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음은 종이었던 우리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유하세요. 내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왜 그 고달픈 인생을 사십니까? 주님 맡기면 무슨 효과가 있는데 기적 같은 효과 있어요. 해보시라니까 절로 문제가 풀려요. 제가요 그 당시에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현실을 생각하면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전혀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되지도 않을 것,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해결되지 않을 법한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그 마음을 답답하게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던 문제들을 주님께 딱 맡겨버리고 그냥 기억 속에 재해버리고 주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지냈더니 그 문제들이 지가 도망가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때 주님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오실 때, 주님 나 이제 내 삶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근심의 문제 내려놓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즐거워하세요. 주님 찬송하세요. 근심 없는 마음으로 찬송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이번 성탄절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환한 웃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